게임 이론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려는데요.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친구들끼리 하는 카드 게임 비슷한 겁니다. 이 카드 게임 같은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하러 근데 이 카드 게임을 하느냐? 카드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카드 게임 하거나 뭐 친척들이 모여서 고스톱 칠 때 한 100명 모여서 치나요? 아닙니다. 뭐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치죠. 그래서 숫자가 한정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죠. 근데 게임할 때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 패가 잘못 들어온다든지 옆에 사람이 너무 타짜 같은 고수면 이게 게임에서 자꾸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옆에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바로 카드 게임과 같은 상황인데 이런 일이 경제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막 열심히 핸드폰을 만든다고 잘 팔리지 않는 게 아이폰이나 LG전자에서 그보다 더 잘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자기가 잘한 것만큼 그 애플이나 LG전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마치 내 패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 패가 더 좋은가 카드게임에서 신경 쓰는 것처럼 항상 그런 거를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게임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잘못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이론의 예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일 텐데요. 게임 이론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안 해보신 분, 예, 다 해보셨죠? 예,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나타낸 건데요. 뭐 가위를 둘이 내면 비기니까 둘 다 0을 얻는다 이런 거고요. 한 사람이 가위를 내고 바위를 내면 가위 낸 사람이 마이너스 1, 바위를 낸 사람이 1 이렇게 얻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또 인문학이니까 소설 얘기를 좀 해야겠죠. 황순원의 학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다. 다 소나기. 소나기만 아세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남자 여자가 나오는 소설이니까 그것만 좋아하시고 학은 안타깝게도 등장인물 전원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읽으시고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요. 이 학은 어떤 얘기냐면 그 다음에 써있나요? 성삼이와 덕재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얘네들이 지금 철원 부근에 있는 얘네들은 아니군요. 어르신인데 철원 부근에 6.25 때 두 친구였어요. 근데 두 친구인데 아마 성삼이가 이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덕재가 이제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거기 마을에 이장을 한 옛날 말로 부역을 산 이런 친구인 거죠. 근데 남한군이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덕재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북한군 앞잡이를 했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누가 끌고 가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인 성삼이가 내가 들고 갈게요.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물어봐요. 너 왜 공산당 앞잡이 했냐? 그랬더니 야 내가 뭘 아니? 그거 안 하면 나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죽기 싫어서 했지. 내가 뭘 공산주의를 뭘 아냐? 난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짠하고 야 알겠어 상황을 얘가 죽기 싫어서 한 건데 얘를 여기서 죽여야 되나? 또 애도 있대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학이 날아가는데요. 야 우리 너 죽기 전에 저 학이나 잡아서 구워 먹고 가서 죽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소설 중학교 때 읽었는데 쇼킹했죠. 천연 기념물을 잡아먹다니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나. 정말 그때 그 저 충격은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얘가 그래서 야 네가 저기 가서 학을 몰아오면 내가 여기 총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학을 잡아먹을게. 그래서 친구가 알았어. 그러니까 수갑을 풀어주니까 이렇게 숲을 속으로 내가 학 몰아올게 그러고 사라지는 걸로 소설이 끝나요. 또 여기서 제가 오해한 거는 아 그래서 얘네들이 학을 잡아먹고 가서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놓아준 거다. 그래서 야 얘네들은 정말 학도 잡아먹지 친구랑 약속도 안 지키고 돌아오겠다고 도망가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헨리의 20년 후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소설인데 20년 후는 잘 몰라도 마지막 입세는 잘 아시죠? 예, 마지막 입세를 쓴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 소설가의 또 하나의 소설이 20년 후인데요. 20년 후에는 지미와 바비라는 두 친구가
이게 한 백 몇십 년 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젊은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 핸드폰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고요. 심지어 전화도 없어요. 유선 전화도. 있는 거라고는 전보 보내고 편지 써서 우체국에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골 마을에서 이 두 친구가 자라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 우리 도회지 가서 돈을 벌겠다. 한 명은 뉴욕으로 가고 한 명은 시카고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는 게 야 우리가 졸업식 날부터 20년 후에 요 학교 앞에서 만나자. 저희로 치면 언제입니까? 2038년 4월 23일인가요 오늘이? 예. 한번 제가 이준혁 교수님이랑 그때 살아있다면 다시 만나기로 한다면 저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참 우정이 뭔지 이 두 친구는 모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짐이 경찰이 돼 있고요. 밥이 마피아 현상 수배범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감정에는 모른 척하는 게 나 낫죠. 예. 근데 미국 소설에서는 잡아냅니다. 친구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소설이 했냐? 우리나라는 친구 아이가 법하고 우정 어느 걸 택합니까? 우정을 택해야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우정이 아무리 마음속에 와닿아도 법이 우선이다. 내 친구지만 내 절친이지만 잡아는다. 이게 미국이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경제학자들은 그 차이를 반복과 일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난 사람 또 만나는 반복이 되는 나라예요. 뭐냐면 여기에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면요. 미국 경찰은 어떻게 해요? 머리로 수사를 해요. 왜? 땅이 너무 넓어서 그냥 찾아다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막 이런 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아 얘는 A 지점이나 B 지점이 아니라 C 지점에 있다. 막 머리로 생각하고 거기 딱 가면 거기 있어요. 이렇게 잡는 게 FBI. 근데 한국은 어떠냐? 그런 생각 안 해요. 탁 경찰서 문을 차고 나서 2박 3일 동안 돌아다니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다 위가 북한이에요. 뭐 이제 회담이 잘 되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튈 데가 없고 땅덩어리가 쬐매네. 그래서 2박 3일 돌아다니다 보면 길모퉁이에서 범인을 딱 만나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경매라는 분야입니다. 경매는 이제 어떤 물건을 팔 때 아, 전 얼마에 살래요? 얼마에 살래요?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경매에서는 자기 가격보다 자기가 진짜로 느끼는 액수보다 낮춰서 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100원짜리를 내가 경매를 생각해서 80원을 써서 냈어요. 근데 이게 90원에 낙찰이 됐어. 기분이 억울하죠. 내가 91원 쓸걸. 그렇죠? 이게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00원보다 낮춰 쓰는데 너무 낮췄으면 내가 경매에서 질 확률 높아지는 거고 너무 높이 쓰면 경매에 이겨도 이긴 보람이 없어. 99원? 1원밖에 안 남아요. 99원 써서 이겼는데 두 번째 사람 얼마 썼나요? 70원. 와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70원을 썼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100원의 가치를 느끼는데 옆에 사람이 90원의 가치를 느껴요. 근데 저는 70원을 썼고 옆에 사람이 80원을 쓰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아니 100원의 가치를 느낀 사람이 가져야 좋은 건데 90원의 가치를 느낀 사람이 가져왔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 저희가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매는 가장 높은 가치를 느낀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는 것이 경제학적인 목표인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쓴 돈만큼 내는 건 사람들이 다 낮추는데 그 낮추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매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제학자 한 분이 나중에 쓰겠습니다. 비클리라는 교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매를 할 때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이기게 하자. 즉 제가 100원을 써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이 90원을 써냈으면 제가 이깁니다. 근데 원래 제가 100원을 내는 게 아니고요.
second price라는 거는 제가 제일 높은 가격이니까 제가 first price거든요. 근데 제가 쓴 액수가 아니라 제가 이겼는데 그 가격은 90원을 써내신 이 교수님이 두 번째면 제가 이겼는데 90원을 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경매를 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 풀릴까요? 정확히는 이게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한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메커니즘 디자인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서 진실을 끌어내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예, 근데 아까처럼 비크리 옥션이란 거를 쓰면 그 세컨 프라이스 옥션인 거죠.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내고 그 물건을 갖고 가는 걸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낙찰 가격을 제 낙찰 가격이 이게 100원을 느끼는데 100원의 낙찰 가격을 쓰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좀 낮춰서 볼까? 100원 대신 90원을 써볼까? 하고 생각해 봅시다. 90원을 쓰면 어떤 일이 있나요? 첫 번째 제가 낙찰받을 이 경매에서 이길 확률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지죠. 가격을 낮게 썼으니까 그 100원, 90원 사이에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낙찰받을 가격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내는 돈은 어떻게 돼요? 지금 2등인 우리 이 교수님께서 80원을 써냈다면 제가 낮게 한다고 해서 저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2등인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만약에 95원을 써냈다고 그러면 저는 괜히 100원에서 90원으로 내리면 원래 100원 썼으면 저는 95원 내고 5원이 남는데 90원 썼다가 낙찰이 안 돼서 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치가 100원인데 100원에서 내리다 보면은 좋아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나빠질 가능성만 있어요. 즉 제가 100원에서 90원을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90원 밑이었으면 하나도 좋아지는 거 없이 똑같이 저는 그 80원을 내고 이 물건을 살 건데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이 95원인데 제가 모르고 90원을 냈다? 5원 남을 거 못 남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가치보다 낮출 이유는 낮아서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면 낙찰받을 확률은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110원을 쓴 줄 모르고 120원을 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기는데 저의 가치는 100원인데 110원을 내고 사면 저는 10원 손해를 보는 거죠.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근데 원래 두 번째 사람이 90원을 썼는데 제가 100원 쓰나 120원 쓰나 제가 이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리거나 내리거나 똑같든지 나빠질 확률만 있으니까 이 경우에 사람들은 어떡하냐? 내가 원래 100원 가치를 느끼면 100원을 쓰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크리 옥션, 세컨 프라이스 옥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100원 느끼면 100원을 입찰하고요. 200원을 느끼면 200원을 입찰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이 물품이 경매에서 넘어가도록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컨 프라이스 옥션을 하신 그 비크리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당시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셨고요. 근데 한 가지 참 서글픈 그 사연이 있는데요. 노벨 수상자 중에 적어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시상식에 못 가셨어요.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셔서 발표가 난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젊어서 받는 분이 계세요. 뭐 40 전에 받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40대 50대 많이 받으시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주로 70대에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물리학자가 이론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이론 맞아? 그리고 막 실험을 해봅니다. 막 실험실에서 막 빛을 쏘고 막 해갖고 실험을 해보는데요. 경제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했어요. 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나라 하나를 통째로 잡아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20년을 해봤더니 그 나라가 망했어요. 아, 이 이론 틀렸네. 그게 좀 웃기지만 저희 경제학자의 꿈입니다. 예, 나라 하나 잡아서 실험을 해보는 게. 예. 근데 이제 북한이 그 실험을 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는 저희가 이제 깨달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경제학자 사이에 조금 의견 다른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나눠서 강원도는 이렇게 해보고 충청도는 이렇게 해보고 해갖고 한번 해보면 시원하게 결판이 날 텐데 실험을 못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내가 이겼어. 아니 아니야 너 이 나라 못 살게 됐잖아. 너랑 비슷하게 했는데 비슷하게 했지 똑같진 않았잖아. 이러면서 경제학자들이랑 계속 싸우는데 결판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어떤 이론이 나온 다음에 한 4, 50년간 그 이론에 비춰서 세계 각국을 관찰하면 아 얘가 그래도 일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검증될 때까지 실험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갖고 체크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는 그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오래 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노벨상이 노벨 경제학상이다. 이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머리가 좋으신 과학자나 수학자분들이 상을 많이 타셨고 아 경제학은 뭐 저런 뭐 전 수준 낮은 수학을 사용한다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또 오래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 부담이 더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비해서 그렇게 쉬운 노벨상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쯤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